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전일보문 제 111회차 서기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유해진원, 운신공양진원, 예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467페이지 보공양진원, 보혜양진원, 대원성취진원, 보궐진원,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원이지요. 보공양진원 옴마하나삼바바하바라홈옴 하하나삼바바하바라홈옴마하나삼바바하바 라홈 반드시 지금부터 금강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혜양진원인데요. 호회양리는 홈삼마라 삼마라 하미만난살라마 자가라바옴 살피고 살피어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범윤의 술에 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소원을 성취하는 대원성취 진원인데요. 대원성취 진원 옴마 모카 살바 다라 사다야 시베 홈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족한 음식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원인데요. 보궐진원 홈 홀로 홀로 사야모케 사바하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이지요. 무량광중 화불당 점계시 아이미타 응신각정 황금상 보게 도선 표공나고 하일심 규명등에 한량 없는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이미타의 화현이고 놔두신 몸각각 모두 황금상이 배어나며 보배로운 나게들은 푸른 옥이 돌고 토니 저희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오늘은 널리 풍성하게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원,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보혜양진원,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성취진원, 부족한 음식을 채우는 보궐진원,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반드시 오니공안 깨달음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천기도 천일보문 제 1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